이번 에피소드는 박스트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핸드세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인데 말 그대로 박스의 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RxJS 공부할 때나 혹은 콜백이나 CycleJS 공부할 때 배웠던, 학습했던 그 스트림 같은 의미입니다.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 박스는 헤더 하나와 바디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헤더, 하나의 바디가 합해서 하나의 박스가 되고 이 박스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보낼 때 오른쪽에 보시면 코드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부터 해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살펴볼 겁니다. 보낼 때입니다. 보낼 때 보시면은 플레인 바디, 여기에 이제 우리 보낼 메시지예요. 여기다가 바디 오센티피케이션, 오센티케이션 태그가 부착이 되고, 이 오센티케이션 태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민등록번호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진짜 주민등록번호와 가짜로 만든 주민등록번호를 구별할 수 있는 체크섬이 들어가 있어요. 그와 같은 형식으로 이 바디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특징을 확인해 줄 수 있는 태그가 하나 부착이 됩니다. 이 태그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부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크릿 박스, 일종의 인크립트된 방식이죠. 인크립트된 방식으로 16바이트의 시크릿 박스 2를 부착을 하고, 그죠? 그러기다가 이 바디의 길이, 얼마나 길이가 몇 비트짜리, 몇 바이트인지 그것을 표시한 2바이트가 부착이 되죠. 그래서 이 시크릿 박스 인크립트되어 있는 이것을 또다시 한 번 더 인크립트합니다. 그죠? 또 한 번 더 인크립트한 거, 이것이 헤드예요. 그죠? 헤드를 그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것이 헤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바디가 있고 요 플레인 텍스트 바디 있죠. 그죠? 요 바디를 인크립트한 것이 있고 요 인크립트한 것에 대한 메타 정보인 바디 오센티케이션 태그가 앞에 부착이 되고 여기다 바디 랭스도 또 부착이 되죠. 인크립션이 한번 발생을 합니다. 인크립션이 한번 발생했는데 재차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인크립션을 또 하게 돼요. 이게 헤더 오센티케이션 태그입니다. 시크릿 박스 1이 있죠. 박스 1, 박스 2, 요 두 개 합쳐져서 인크립티드 헤더, 헤더를 다시 인크립트 된 것을 다시 한번 더 인크립트 한 거, 그죠? 그게 헤더입니다. 그러니까 인크립트가 두 번 발생하는 거죠. 그죠? 두 번에 걸쳐서 인크립션을 함으로써 보안을 좀 더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요 코드로 보시면은 코드는 자바스크립트 그냥 코드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만 봐 가지고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요 인크립션 메커니즘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HMAC과 유사하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상시하게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인크립션 한다는 거. 바디를 인크립션하고 그 바디를 인크립션 하면서 만들어진 헤드가 있죠. 바디 오센티케이션 태그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인크립션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인크립션 함으로써 바디는 한 번만 인크립션 됐죠. 그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 번만 인크립션 됐습니다만 헤드 이 부분은 두 번에 걸쳐서 인크립션 된 거예요. 그죠? 시크릿 박스 1을 통해서 요만큼을 열고 그리고 또다시 또 한 번 더 열어서 바디를 또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리시빙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받는 쪽이에요. 받는 쪽에서는 헤드를 받아서 이 헤더를 먼저 한번 디크립트를 하죠. 디크립트를 하면은 나오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바디 랭스와 바디 오센티케이션 태그가 나옵니다. 그죠?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더 디크립션을 해야 돼요. 그죠? 다시 한번 열게 되면은 시크릿 박스 2를 한번 더 열게 되면은 플레인 텍스트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디크립트된 플레인 텍스트가 도출되게 됩니다. 마찬가지 인크립션도 두 번 하고 디크립션도 두 번 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굿바이. 대화가 다 끝났을 때는 18바이트의 제로. 이걸 그냥 보내주면 안 되겠죠. 요건 역시도 인크립션 해가지고 시크릿 박스에 담아서 던져주게 되면 대화를 끝내자는 거구나. 굿바이가 되는 거예요. 대화를 끝내는 알고리즘이 되고 그리고 키와 나운스 해서 보시면은 그림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낼 때 시크릿 박스의 키 이 보면 SHA-256을 세 번에 걸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번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와 세 개의 시크릿 키 이걸 같이 컨캣으로 합치는 거죠. 컨캣해서 SHA-256을 뽑고 이 SHA-256 뽑힌 것을 다시 한번 더 SHA-256을 뽑고 두 번 뽑죠. 그런 다음에 SHA-256과 퍼블릭 키 그죠?
서버의 퍼블릭 키를 합쳐서 또다시 샤 요리를 뽑습니다. 여기에 시크릿 박스 키가 돼요. 그죠? 그 서버에서 to 클라이언트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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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결과적으로 같은 키를 만들어내게 되고 같은 키로서 인크립션하고 같은 키로서 디크립션하는 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 방식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운스도 있어요. 나운스는 스타팅 나운스, 엔딩 나운스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헤드와 바디, 헤드 첫 번째 메시지 여기 보면 나운스를 넣어요. 여기 보면은 이 헤드의 나운스 값이 1번이면은 바디는 2번, 두 번째 바디는 2번이 되고 세 번째 넣는 헤드는 3번, 다시 네 번째 넣는 바디는 4번, 다음에 다섯 번째 넣는 헤드는 5번, 6번 이렇게 해서 쭉 1년의 숫자를 연결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빠지는지,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100기 중에 빠진 게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키와 나운스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를 주고받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핸드세이크가 발생하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 between 서버 and 클라이언트 또는 or peer to peer 그죠? 하는데 암호화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인크립션도 두 번 twice라고 해야 될까요? twice encryption 그리고 마찬가지 decryption도 decryption 두 번입니다. 그래서 plain text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plain text 암호화되지 않은 텍스트가 도출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기본 특징이고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데이터를 암호화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오늘도 사적인 정보를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프라이버시 그 Y 인크립션이죠. Y so complex 크립토그래피 그래피가 필요한가? 그런데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요 서버가 어떤 역할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버의 롤 있을 때 어떤 역할이 있느냐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IRS 국세청 역할을 하는 서버일 수도 있고 혹은 뱅크 은행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콜트 법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프로시큐터 검찰청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대외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이 오가게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가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보안 메커니즘에 의해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이 제공되는 이 암호 메커니즘은 기존의 HTTPS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암호 메커니즘을 제공을 합니다.